리그 장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시우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엄선해온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종목에 대한 꿀팁도 전해드리지만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노란톡을 통해서도 함께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또 리그 출전 종목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 그 공략을 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 엘리베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그냥 풀로 하면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승강기 대표 기업 그리고 1위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 현대그룹사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네이버 신사옥을 엘리베이터와 로봇을 연동을 해서 만드는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LG전자를 포함해서 10개 업체와 로봇업과 엘리베이터를 계속적으로 연동하는 협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로봇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는 해당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현정은 회장이 그 앞에서 현대상선의 지분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 때문에 소송을 이제 쉰들러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대표로다가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정은 회장이 패소하면서 3심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1,700억 원을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 배상하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자 포함해서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금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금, 그러니까 재무에 당연히 안정화가 되고 현금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쉰들러라는 그 최대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주주는 별도로 있지만 단독 최대주주 한 회사에서 쉰들러라는 회사가 가장 많은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최대 주주가 26%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격차가 10% 정도 비중밖에 안 된다. 또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는데 3대 주주 역시도 외국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주주와 그 단일 최대 주주인 쉰들러의 지분을 합치게 되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경영권 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그런 그 사례가 있었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 경영권 방어가 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집하기 때문에 주식 주가에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만큼 강한 상승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요번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정부와 함께 인니에 신도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니에 그 사업을 수주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규모만 4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 이제 신도시 이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만큼 204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주에 성공만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엄청나게 폭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4,7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35,000원 이하로 되도록이면 적점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하단 같은 경우는 33,400원 근처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부터 35,000원 이하로다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 37,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2,500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0,000원 근처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어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요.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매수가는 33,400원에서 35,000원 그 박스권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32,500원으로 가격 밴드 말씀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난번 화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히든 종목이 오늘 또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솔직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섹터인 제약바이오 중에서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당연히 좋죠. 빠르게 이제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항아, 면역치료제 연구개발을 하는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지금 NK세포치료제, 간암치료제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이 나면서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다시 단기적 재반등 시점에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주력인 간암 치료제 외에도 췌장암이라든가 난치성, 소세포, 폐암 등 이쪽으로도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 베트남 기업과 마찬가지로 같이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고 또 임상 지원 협약도 맺으면서 다국적으로 또 사업 역시도 다각화를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기간 조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솔직히 그냥 뭐 종목을 갖다가 종목명이 어떤 종목이다라고 안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수할 수는 없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바로 매수하셔도 무방한 아직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종목이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매수하게 되면은 덜컥 이제 손실이 날 수가 있는 종목인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라던가 그다음에 목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이거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으로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은 정말 그 공략해드린 저도 속상하겠죠. 그런 만큼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해당 종목 얼마에 매수하셔야 되고 뭐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만 해당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종목 같은 경우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또 그거 말고도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공략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확실히 매수 타점을 잡아드려야지만 공략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해당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